저번에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의원의 체제로 법안까지 바꾸면서 이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장 그거는 있잖아. 기본적인 거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기도 하지만 말만 대표하고 실권까지 가지고 있는 대표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지. 그럼 대선을 내가 보고 있다면 철저하게 이재명 체제로 가고 모든 요직 요소에 이재명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같잖아. 그게 당연한 거잖아. 근데 그거를 가지고 다른 쪽에서는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뭐 독재다 뭐다 뭐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물론 민주당 같은 당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 옆에 사람들이 할 거라고. 왜냐면 그렇게 말을 해야지 자기들도 할 말이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지. 아, 잘하고 있는 거다? 앞으로 쭉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이걸로 밀고 가야지. 진짜 아쉬운 게 딱 하나. 정청래라는 분이 정말 제갈량 같은 사람이 계셔. 근데 여기에 추미애라는 잔다르크 같은 여자까지 한 명이 생긴다? 아, 그러면 정말 난 걱정 안 할 것 같아. 근데 추미애 의원이 의원은 됐지만 지금 크게 활동을 못 하잖아. 추미애 의원이 좀 힘 좀 실어줘서 지금 2% 부족한 것 같아. 근데 잘하고 계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 난 그렇게 봐. 그래야지 이거 해보자. 아니고선 안 돼. 너무 잘하고 계셔.